요즘 보이스 피싱이 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민 여러분들은 이에 대비하여 이상한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여 주시고. 야, 요즘 보이스 피싱 때문에 난리네 난리. 아, 왜 난 당근인 거지? 아이, 옆에 봐봐 리아야. 엄마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그 당근을 한 통을 시켜버렸네. 여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하겠다더군요. 그 대신 갚아주셔야겠는데요. 에? 뭔 소리야? 무려 2,000만 원이나 빌려갔다고요. 어서 갚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요. 아니, 초등학생이 뭔 2,000만 원을 빌려. 에이 그래! 여보, 무슨 일인데?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2,000만 원 빌렸다고 갚으래잖아. 안 그러면 아들이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 리아가 돈을 어떻게 빌려? 말이 돼야지 참. 에휴. 와,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냐? 세상 무섭다 무서워. 야, 여보세요? 어머니, 저 딸인데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부셔먹어서 그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발 먼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어? 한 50만 원이면 되었을 것 같은데 얘. 뭐? 아, 이 핸드폰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아, 이 피싱맘이 우리 딸 내 옆에서 밥 먹고 있다 이 자식아! 엄마! 엄마! 으유, 귀찮아서 정말. 아휴, 진짜.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또 학교 다녀올게. 나 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들 조심히 갔다 와. 오늘 놀이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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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뭐야? 너 뭐야? 우리끼리 놀아야 하니까 절로 가. 안 돼, 나도 놀면 너무 심심해. 넌 네 친구들 있잖아. 다 학원 갔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 아, 싫어 싫어. 나는 원래 놀아줘 놀아줘 놀아줄 수 있는 거잖아. 강 데려가서 놀자. 더 이상 내 귀. 어때 딩딩아? 딩딩아. 알았어, 같이 놀자.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니요 어머님, 저는 절대 승우씨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만큼 떨어져? 어머니, 왜 저희의 사이를 갈라놔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천민이랑 너가 도대체 왜 사귀는 거니? 널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아? 아니요,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마음이 있는 여자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제 사랑을 하지 마세요. 이번엔 뭐 건널까요? 볶음누리만 2시간째야. 우리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나무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꽤나 좋은 생각이지 않은가. 여름아, 이제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래, 스크날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특별히 내가 허락할게.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포. 아, 내가 줄래네. 도망가. 나 잡으면 용치. 개개개개개개. 떨어간다. 흉. 아, 나무라서 느리게 간다. 거기서.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와버렸네. 어? 엄마? 이제 집 오니? 다녀왔습니다. 또 설마 보이스피싱인가? 아, 여보세요? 이번엔 당신의 딸을 진짜 납치했다. 당장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볼 수 없게 될 것이야. 내가 속아줄 것 같냐? 절대 안 속아, 끊어! 아휴, 참 정직하게 돈 벌 것이지 뭐 하는 짓이란. 아휴. 아이, 이상하네. 유루루가 이렇게 늦게 올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숨바꼭질 하고 있었는데 설마 아직도 숨어 있나? 설마 납치? 설마 아까 그 녀석 아니야? 여보세요? 당신 딸을 그 납치해갖고 너 내가 찾아서 부셔버릴 거야! 우리 딸의 생치기 하나라도 내봐! 찾을 수나 있을까? 어쨌든 그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내가 이 자식 그냥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아주 그냥! 그 시간은 3시간! 그 3시간 줄게요! 그럼 이만! 야! 야!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어떡해요? 요루루가... 요루루가 납치라니... 그때 그냥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어떡해... 일단 진정하고 경찰한테 연락하자. 경찰이요? 경찰 불렀다가 납치범이 눈치채서 우리 딸을 상처 입히면 어떡해요? 아니 이럴 땐 경찰을 부르는 게 그나마 나아요. 우리끼리 머리 잡았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그냥 차라리 돈을... 아니야, 일단 진정하고 일단 경찰을 부르자. 알았어요. 저기 경찰서죠? 모두들 준비해! 전화가 오면 도청을 해야 해! 아,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걱정 마, 경찰 아저씨들이 왔잖아. 자리 주실 거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잘 연기해 주셔야 돼요. 네. 이제 30분 남았다. 너 딸이 보고 싶지 않은가 보이니? 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그건 여기로 보내라. 근데 제가 은행 거래가 안 돼서 통장으로 보내긴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당신의 딸은 이제 아니. 보낼게. 30분이에요. 어머님, 연기 좋았습니다. 주적에 성공했어요. 여기서 가깝군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시러워요? 아니 요루루 왜? 왜? 거기서 내려와? 응? 아까 나도 숨바꼭질하다가 재미없어서 집에서 낮잠 자고 있었는데. 아, 그럼 보이스피싱이었어? 보이스피싱? 야! 요루루! 어쩐지 안 보이더라. 너 한참 찾았잖아. 이게 어디 갔던 거야? 재미가 없던걸. 거기서!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피싱법이 지난 찾아 되었습니다만. 어?
우리 엄마 수술비인데 우리 손자를 위해서 이 정도 5억쯤은 아무것도 아니자 할멈 미안이야. 이게 없으면 할멈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살 날이 많은 손자를 위해서라도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두고 가라고 하던데. 곧 있으면 5억이 내 거. 어? 할아버지, 저거 당장 다시 가져가세요. 아, 이거 다 보이스피싱이라고요. 보이스 물고기? 어이! 당신이 뭔데 남의 일을 방해해. 오지랖도 적당히 부려야지. 오지랖? 어허? 아, 당신이구나 그 피싱 범이. 어? 오치! 보이스 배생은 나봐요. 뿅. 좋아요. 안녕.